술 드셨잖아요. 운전하지 마세요. 비 올 땐 단속 없어. 걱정하지 마. 저 내릴게요. 여기서? 택시 불러서 타고 갈게요. 곧 시내 나와. 거기서 내려줄게. 제발요, 이사님. 왜? 나하고는 1초도 더 같이 있기 싫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유가 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오해받을 짓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런 천하디천한 새끼를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왜? 보내주세요. 제가 택시 불러서 갈게요. 내가 널 놓아주지 않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이사님 제발. 가지마, 빚 맞잖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남에게 빼앗겨 본 적이 없어. 아직도 미련이 나는 거야? 끝났잖아, 다. 먼저 퇴근하세요. 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만약 법을 어겼던 증거가 발견되면 기꺼이 법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선배님에 대한 처분을 저희 청문 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게 대한민국 형사 중에서 가장 형사다운 형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전 선배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검찰 쪽에서 선배님에 대한 위증 얘기가 나왔어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도 구린 구석이 없는 게 아니니까.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들었다 놨다. 날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님에 대한 처리는 전적으로 제게 달려있다고. 형사 계속하게 해줘.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쩌실 거냐고요. 앞으로는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을 거고요. 들어도 못 들은 척 귀를 쳐막을 겁니다. 입 막으라면 주둥이도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청 뒤에 형사 이름만 빼가지 말아주십시오. 대답이 됐습니까, 윤상미 경위님? 잘 생각하셨어요. 위에다 그렇게 보고할게요. 가보겠습니다. 나온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검찰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2심은 어떻게 준비해서
겁니까? 재판부가 혐의 일부만을 문제로 선고했는데 나머지 혐의는 본인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결과 나왔어. 무죄. 담당 검사 만나봤는데 무죄 예상하고 이미 2심 준비 들어가 있대. 기태형 알아서 킬 거야. 경고도 했고. 그래야 되겠지. 이대철 재심 재판 기록이야. 오정태가 진범일 가능성이 크네. 우릴 물고 늘어진 게 그것 때문이었어. 이미 재심 끝났어. 형도 집행됐고. 이제 문제 될 건 없어. 오정태, 네가 도와준 거냐? 우연히 청문회와 겹쳤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 우연이라면 그럼 참 운이 좋은 놈이네. 가자, 약속 늦겠다. 응. 근데 말이야, 오정태가 그 형사까지 죽인 건가? 그놈 스타일로 봐선 그 정도로 밀어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형사 정도는 자기 힘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 앞으로는 적당히 선을 그어라. 상종 못할 인간이야. 응. 왜 강 형사님은 재판에서 그런 증언을 했을까요? 자기가 희생될 것 뻔히 알면서. 왜 그랬죠? 어떻게든 이대철을 살려보려고 한 거죠. 혼자만 잘나신지 진짜. 이미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은 박건우도 마찬가지였고.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힘을 써주세요. 청문 담당관하고 통화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이고, 뭔 입이 떠거지. 5년 전 이대철 사건 기억 안 나세요? 저요? 검사님 지시 없었으면 이대철이 풀어줬어요. 승인 주시냐고. 뭐야 대체? 아 이게 뭐냐면요. 무슨 축하냐면요. 4천 6천 400 6428. 아 6428. 형님이 경찰 배지 단지 6428일째 되는 날입니다. 개 특준 내주려.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내 불이 불어. 6428일 동안 고생 많았다. 야, 무슨 너.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술이나 먹어. 술은 소주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딴 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앞에 편의점 가서 각자 사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저씨! 지가다 6428. 야, 너 고맙다. 우차. 알죠. 생각을 다 했어. 언제 입수한 거예요? 마지막 공판 전에 김기태 검사장이 건네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잘못한 거죠. 이거 밝혀졌으면 이대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지 마요. 지금 나한테. 나도 충분히 열받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대철이 죽어야 검찰,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영원히 묻혀질 테니까. 우리 모두 헛고생한 거고요. 어차피 이대철의 희생은 정해놓고 한 게임이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이걸...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비꼬는 거죠? 기자 주저에 죄의식 갖는다고. 기자는 한 방이 아니라 팩트 아닌가요? 뭐 녹취 파일 하나 갖고 뭐가 되겠어요? 누가 왜 했고 이걸 왜 검사장이 재심 전에 줬고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죄의식이니 뭐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감정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비꼬는 게 아니라 팩트 부킹이었네. 이 파일 나한테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추후에 파일 배경 밝혀지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적당히 드세요. 오지혜도 말이야. 오종태를 계속 팔 생각인가 본데 지심 다시 못 열려. 진범이란 증거 있어도 못 잡아. 알잖아. 은희야! 소주 어딨냐? 은희야! 아이고, 피곤한데 그냥 냅두세요. 저희가 술 갖다 먹으면 되지. 어서 와, 어서 와. 앉아, 앉아, 앉아. 야, 넌 여자하고 약속 있다며. 빨리 끝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조성대 오용사님이 잡았었죠? 예.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 새끼는 내가 꼭 잡아야 되거든. 그때 잡을 때 혐의가 뭐였죠? 박건우 살해 혐의입니다. 잘 됐네, 씨. 그러니까 이대철 사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조성래를 잡으면 그 뒤에 있는 오종태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권 형사님 얘기 들으셨죠? 조성대 꼭 잡겠다는 얘기. 박건우 살해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그거 다시 풀면 조성대, 오종태 잡을 수 있어요. 문 수장이 남국현이 종결한 사건을 다시 풀어주겠냐? 그럼 문 서장부터 잡으면 되겠네요. 경희님, 그분은 총경님이세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발뒤꿈치도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내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그 정체불명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체? 형님이죠. 제 파트너. 그다 잘못되면 파트너한테 홀랑 다 뒤집어 씌우고 넌 튀면 되니까, 그지? 이제 저를 제대로 파악하셨네. 정이 가다가도 바로 후진이야, 바로.